자, 이제 문법, 언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는 경우는 지문을 잘 보면 되고, 요번에는 뭐, 구태여 지문 안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암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사례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합성명사 나왔다고 합성명사를 암기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암기하고 있다면 그런 습관은 버리시고요. 주어진 조건대로 풀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예로 들은다. 합성명사 잘 모르겠으면 보는 거예요. 사례를. 갈비찜을 보니까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형태소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형태소는 어간, 어미, 조사, 접사까지 다 찢는 거죠. 분석하면 갈비라는 명사에 찌다라는 동사, 어근, 어간에 또는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와 접미사까지 세 개로 나눈다는 거죠. 특히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생 접미사, 파생 어거든요. 이 전체로는 갈비집이라는 합성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 공부를 할때 제가 강조하거든요. 이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는 파생 접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라. 이렇게. 그게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내부 구조를 스밀히 알수 있다. 그러면 기억으로 바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기억에서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것끼리 찾아봐라. 이런 거. 그럼 이거는 합성명사 이런 거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택지만 봐도 그냥 합성명사 앞에 안 읽어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보면 새우라는 하나의 명사랑 볶다라는 거에 음이라는 명사와 접미사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집 하나, 집과 안이라는 명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싸우다에 미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 하나지만 이건 두 개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 논하고 밭 합쳐진 거두 개예요. 그러면 갈다에 여기에 명사와 접미사라고 해서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야, 여기에 어근에 접사,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갈다에 갈이라는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에서 붙어서 명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 갈다라는 동사가 돼서 명사와 접무사가 붙어서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명사 세 개 이렇게 돼. 그래서 나다와 같은 거예요. 탈춤에서는 탈과 춤. 그럼 선생님 놀이 명사 놀다에 이가 왔으니 같은 거 아니에요? 명사와 접무사 명사. 근데 살짝 여기는 춤 역시 똑같아요. 추다에 미음, 명사, 접미사가 붙어서 다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 아주 잘 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여의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정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수 있다. 합성명사의 두 어근에는 중심적인 의미나 주변적인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중심과 주변을 벌써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자리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인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명사 도끼 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인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눈인데 눈이 도끼가 아니니까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는 자립적으로 쓰는 도끼는 실제 중심적인 의미로서 도끼예요. 근데 도끼 눈이라고 합성화되면서 이때 도끼는 진짜 도끼가 의미가 없는 주변 의미가 되는 거고 눈만 중심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합성명사의 어근이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명사 내부에서 나타내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로운데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인을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 공부 물벼락에서의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벼락이 앞에 왔다 뒤에 왔다가 비가 앞에 왔다 뒤에 왔다 자유롭다. 그런데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주의에서 주로 특정 부분에서 이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인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명사 선행 어근에서 주로 앞부분은 잠, 꿀은 앞에만 온다는 거지 잠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서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있다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주로 뒤에 온다는 거지 바다는. 바다 구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바다에 있는 구름이 되니까. 그러면 36번도 뭐 좋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잔다. 그러니까 잠이 거식이고 중심임이고 칼은 주변이겠죠. 머리끌, 책의 책 부분의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은 중심적 의미인데 머리가 주변이죠. 일, 벌레, 일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 그럼 일이 중심인데 벌레는 진짜 벌레가 아니니까 주변적인 사람을 얘기하니까 주변 인물이죠. 주변적 의미죠. 입, 꼬리에서 입에 꼬리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중심 의미고 꼬리가 주변 의미겠죠. 꼬마, 전구. 전구가 중심 의미겠죠. 꼬마가 전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꼬마가 뭐?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칼잠과 구름바다는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A는 중심이죠. A가 중심이면 칼잠에서 잠, 중심. 아까 구름바다에서 구름이 중심. 머리글에서 A를 나타내는 어근, 글이 중심. 물 벼락에서 물이 중심. 그럼 서로 위치가 다르죠. 일벌레에서 비. 비는 이제 주변. 벌레 그리고 벼락 공부. 공부인데 벼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 주변 의미가 벼락 벌레인데 위치가 서로 다르죠. 얘는 앞 얘는 뒤니까. 입 꼬리. 그럼 비 꼬리가 주변. 도끼 눈. 도끼가 아까 주변이죠. 그럼 서로 위치가 다르죠. 다르다. 4번이죠. 꼬마 전구와 꿀잠은 비. 비는 주변이죠. 그럼 꼬마가 주변, 꿀잠에서 꿀이 주변이죠. 그럼 서로 위치가 같죠. 앞부분으로. 됐습니다.